여러분 반갑습니다. 매 주말마다 뭐 100만 명이 모이면서도 사건 사고 또 폭력이 없는 정말 평화로운 시민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은 세계인에게 대통령은 부끄러운 존재지만 우리 국민은 자랑스러워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만들어준 시민혁명 그 정신을 우리 정치인들이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권이 시민혁명을 완수해내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촛불민심의 핵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이뤄내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진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그 이 광장의 민심 또 이런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또 다른 그 시민사회와의 연대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런 정치가 이런 광장과 유리될 때 그 시민혁명이 실패했고 그래서 그렇게 완수되지 못한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헌정을 유린하고 농단한 이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엄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야말로 부패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치권은 지금 어떤 국가의 혼란을 막고 또 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또 민생을 한편으로 챙겨나가야 되는 이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이런 중대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정치권이 막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야권의 주요한 정치인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또 안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